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뽑아줬습니다. 정면 점프슛. 아, 출발이 좋네요. 성공시키는 네. 박하나입니다. 존재감을 이용해서 득점 만들어보는 연습도 해보라고 하는데요. 자, 아 좋았어요.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키는 고아라입니다. 그 전에 패스도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없이 움직이는 걸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사이드 윤예빈이 석점을 먼저 터뜨리는군요. 터져줘야 될 텐데요. 오중간 석점 약간 짧았고요. 박하나 첫 번째 석점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혜윤이 뒷문을 봐주는군요. 네, 지금 너무 쉽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준 네. 경우. 윤예빈 인사이드. 아 돌파 좋습니다. 상대를 속인 이후에 과감하게 배혜윤 정면 인사이드 아, 공격 성공시키는 네. 배혜윤입니다. 양인영에게 양인영 밀고 들어갑니다. 정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좋았습니다. 이후에 득점까지 네. 가져가는 양인영입니다. 자 이런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자, 포스터 좋지 않았어요. 자 강희슬에게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기회가 오자마자 석점을 성공시키는 강희슬입니다. 아 일단 들어갔습니다. 오늘 강희슬에게는 순간적인 더블팀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강길이 아! 오 강길이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 건 김지영 과감하게 인사이드 드라이빙이 성공시킵니다. 자, 김지영 선수의 또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우중간 오른쪽 다시 한 번 더 석점 시도. 오, 이번에는 좋아요. 성공입니다. 네.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바해윤이 물고 들어갑니다. 아, 네. 모처럼 시원한 득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정면 바해윤 그대로 던졌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미들슛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아, 들어갑니다. 네. 윤예빈의 득점 점수 22-16입니다. 하이포스트에서 직접 던졌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좋네요. 오늘 하이포스트 미들렌즈에서 아주 좋은 슛감을 네. 가로채게 성공입니다. 신이슬 바운스 패스. 아 그러나 패스가 끊겼습니다. 네. 배혜윤이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득점을 경기 초반부터 가져가는군요. 그렇죠. 충분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죠. 아하 고아라의 오른쪽 사이드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강희슬이 몰고 들어갑니다. 어허.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강희슬입니다. 득점 시간 끝나자마자 강희슬이 파울과 득점을 모두 만들어냈어요. 모처럼 성삼병의 공격. 오른쪽 사이드 박하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 석점이 들어갑니다. 네. 박하나가 지금 잘 움직이는 배혜윤입니다. 우중간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우중간의 석점 아, 정확합니다. 네. 이번에는 완벽한 석점이었습니다. 하나 원큐의 원샷입니다. 이정현에게 띄워줬습니다. 골미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 아하. 결국은 이정현이 네. 피지컬로 이겨내는군요. 아, 기어이 성공시키네요. 아, 강기철 선수는 잘 막아주고 있고요. 아, 석점을 시도합니다. 아하. 어, 그러면 아. 그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석점을 네. 성공시키네요.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멈춰섭니다. 강희슬에게 이동하면서 아, 페이드웨이를 성공시키는 강희슬입니다. 멋진 슛이나. 32. 인사이드 강기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는군요. 큰 선수들에게 연결. 윤예빈 아 좋았어요. 잘하고 들어가서 네. 김한별의 에이페이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드어웨이 아,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현 김한별 몰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을 성공시키는 김한별입니다. 김한별에게 임금배 감독 요구한 것처럼 일단 연결이 됐고요. 배희훈 하이포스에서 아, 성공시킵니다. 네. 각자의 장점을 잘 아, 입장에서는 두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자 그리고 네. 여기서 김한별의 속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 이지우가 빠르게 물고 들어갑니다. 바운스 패스 신지현 자,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냅니다. 네. 속공을 박하나 파고 들어갑니다. 정면 올려놓습니다. 두 점 올려놓는 박하나입니다. 배윤에게 연결 더블팀 들어갔고요. 좌중간에 들어갑니다. 더블팀 들어간 이후에 공간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금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인사이드 과감하게 어려울 때 김재영 선수가 득점을 가져가는군요. 골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박하나에게 연결. 마우스 패스 배혜윤 리버스 라이업 좋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두 명에 막혔습니다. 이주현 우중간에 석점 오, 들어왔어요. 결정적인 석점이 네. 들어가는 이 석점은 굉장히 의미가 클 수가 있습니다. 하이포스에서 박하나가 아, 바로 올라갑니다. 지현 네. 강희슬 정면 석점 올라갑니다. 석점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요쳐 남습니다. 골민 연결 강희슬에게 아. 강희슬이 마무리합니다. 네. 또 이주현 선수도 오늘 득점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뛰면서
또 부상 회복 이후에 자신감을 쌓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는군요. 67대 56입니다. 네, 오늘 삼성 3명과 하나원큐의 3라운드 맞대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한별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Happy we won today.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 오늘 경기 때 평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 think it was a huge team win. Everybody stepped up and did little things. 오늘 승리는 정말 큰 것이었고요. 저희가 정말 한 번씩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김한별 선수의 경기 목표가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수비에서 굉장히 역할 잘해줬는데. Issa is a really good shooter. I was just trying to focus on her. You can't stop a great player like that. I was just trying to make it hard. 네, 강희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슈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수비에 집중하려고 했고요. 네, 굉장한 선수를 과제하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네, 2라운드 때 강희수 선수에게 6개 중 5개를 줬었는데 그게 좀 자극이 됐는지. Yeah, definitely. We gave Issa shot very well the last game. She had 35 points and her percentages was very high. I was just trying to make it a little lower today. 네, 아무래도 저번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슛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하나원큐 상대할 때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시고 또 세컨 찬스 득점도 많이 올리는데 네, 본인 비결이 있는지. I think I just want to give my teammates confidence to keep shooting if they're open that I'll get it. 네, 아무래도 팀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쏘면 제가 잡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에 외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 본인의 부담이 더 클 것 같은데 네, 체력 관리나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It's a team sport. Even though there's no American player, we still need five people to keep playing well. 농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국 선수가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다섯 명이 다 함께 뛰어야 되는 농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윤 선수와의 호흡도 참 잘 맞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나요, 농구에 관해서? Yeah, definitely. Talk a lot. She's a great one-on-one player. So like, just keep moving. She just tells me where she wants me to go, and she finishes well for our team.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배윤 선수는 원오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움직여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응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배 감독이 현장 강조하시는 게 그 배윤 선수와 김한별 선수가 해줘야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김한별 선수 좀 어린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좀 어떤 걸 바라고 계시는지요? I just want them to be confident. Whatever you do, mistake, not. Just keep being confident. That's how you grow. 네, 아무래도 실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 wish you guys were here. I love having the crowd in here. It's a different atmosphere. I miss you guys. 네, 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팬들분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신 것과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